세계 경제 포럼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고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은 택지 소유 상한제나 국토 보유세 신설 등 토지 공개념 도입을. 탄소 같은 게 그런 거예요. 환경. 이건 모두 얘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하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세금을 붙여가지고 이 환경 우리 모두의 것인가 골고루 나누자. 데이터는 우리가 만들잖아요.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지만 네. 그 자체가 데이터가 돼서 누군가가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만든 거니까 그건 또 골고루 생산한 사람한테 가야 된다. 토지, 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한 자산이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이게 개인이 노력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불로소득은 우리 구성원 모두가 가질 필요가 있다. 지대를 추구하는 것은 마치 뭔가 만악의 근원이다. 땅을 통해서 뭔가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아주 굉장히 악한 일이다. 우리 홍 시장님이 예전에는 좀 달랐었습니다. 홍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의 본질이 자유시장 경제를 막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가자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 게 토지 공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지 공개념은 단순하게 토지는 국가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세기 헨리 조지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땅의 사용은 인민에게, 그러니까 국민일 겁니다. 국민에게 주되 소유는 다 국가가 가는 식으로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가는 게 타당할 것이다. 요즘에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것들이, 부동산 집값 같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우리도 아예 땅 자체는 아예 중국처럼, 중국은 그렇잖아요. 내가 땅 갖고 있는 땅을 처분하거나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이 있어도 나라에서 니네 집좀 도로 좀 내야 되니까 좀 네, 뭔가 할게 하면은 그냥 피해야 되는 겁니다. 네.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땅은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중국 부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그 땅들을, 그렇죠. 부동산을 사고 다니잖아요.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 외국인들의 비율이 2010년 이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캐나다가 상위 3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요. 최근에는 중국인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부분은 헨리 조지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느냐. 그렇죠. 민주당 집권 시절에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이 역대에 이런 식의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려고 했었던 시도가 노태우 대통령 때 있었고, 네.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아, 실제로도 종부세 시도가 있었군요. 도입, 종부세를 도입한 종합부동산세가 그냥 집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집단지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보유만으로 세금 매겨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노태우 정부 때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토지 공개념을 아예 법으로 만들자 해갖고 했었는데, 둘다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죠. 종부세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네. 토지 공개념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네. 그 내심으로는 정치인들이 더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것들 그렇죠. 떨어지니까 네. 땅값이 하도 올라가니까 서민들은 되게 지지하는데 네. 오히려 정치인들이 반대해가지고 아, 결국은 그게 잘안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진지하게. 중국하고 베트남 사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하고 베트남은 토지 소유는 정부가 하고 그 민간이, 개인이나 기업은 50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임차를 하거든요. 네. 이런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나라들은 이전에 공산당들이 몰수를 한번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그걸 하기가 지금에는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재산 몰수가 어렵다 보니 다른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750,000 could soon default on mortgage, so not great news. Now, I was actually trying to get a mortgage myself, so it's not great news for me. My idea is to work two jobs, work myself into the ground for the dream of possibly getting a mortgage. But it's a big problem right now because 117,000 borrowers are failing to pay a sum which is equal to 1.5% the balance of their mortgage. This is obviously because borrowing has increased, interest rates, inflation. And the reason it's particularly worrying is, of course, in 2008, the big thing that precipitated the crash was this. It was a subprime mortgage problem. That was a different problem because it was people had overlended to people who could never afford it, so yeah. they were defaulting. It's slightly less worrying, perhaps, because the interest rates for the Bank of England sets as its base. We're worried. People worried they go up to 5.5%, yeah. but they may only go to 4.5. So the number of defaults could actually be much lower. So if this happens, it's a massive disaster. But it might not, basically. 영국은 75만 명. 그러면 한국은 안전할까요?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규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는 4.35에서 6.96%. 기준금리 동결이 시작된 지난 2월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채 발행량이 늘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늘기 시작한 가계대출에
갈수록 높아지는 연체율도 은행이 슬금슬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란 전망도 시장에 미리 반영됐습니다. 주요국들이 다시 긴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도 언제까지 동결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겁니다. Ils se sont fait balader pour le vaccin. Ils continuent à se faire balader. Bientôt, quand ils n'auront plus accès à leur compte bancaire, et ben on en reparlera. Là, peut-être que ça réagira. Il faut absolument que les gens bougent. Il faut absolument que les voix se fassent entendre. Il faut réveiller les consciences. Voilà, c'est uniquement pour ça que je suis là. Est-ce que vous pensez que cet hiver, ça sera vraiment très difficile? Mais oui, il y a des gens pour qui ça va être très difficile. Et ça va être surtout, moi je pense, très difficile pour la couche moyenne.